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냥 토크는 그 뭐냐 토크는 그냥 토크대로 하면서 그냥 좀뭘 먹으면서 그냥 토크를 할 거예요. 아니요, 돈은요 내가 별다방을요 그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별다방 기프트 카드를 나한테 누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주면서 그래서 기프트 카드를 이제 나는 내가 안 샀어요. 난 별다방 기프트 카드를 내가 산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내가 기프트 카드를 한 선물을 새긴 건 4개를 받았어요. 그 기프트 카드 안에 기본으로 그 선물 받으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충전을 해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해요. 그리고 그 별다방 기프트 카드를 이용하면요. 인기 메뉴를 할인해서 마실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난 돈을 아끼는 방법을 쓰는 거야. 내가 기프트 카드를 사지 않았고 받은 거 쓰고 그러면 인기 메뉴를 싸게 마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바닐라 라떼를 카페라떼 가격에 마셔요. 나는 몇백 원 깎이잖아요. 그거 몇백 원 깎이고 그러니까 바닐라 라떼를 주문하죠. 그러면요. 그 사람 그 기프트 카드는요. 결제를 카페라떼로 영수증이 나와요. 한 500원인가 600원인가가 깎여요. 그 거기에다가 텀블러 쓰면 300원이 더 깎이죠. 그러니까 메뉴에 따라서 거의 1000원 가까이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아껴서 먹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아끼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이게 그 모이면요, 그, 그렇게 꾼, 좀, 가끔씩 막 마셔주면, 별이 쌓이죠? 별이 쌓여서, 그, 공짜로 한 잔이 나와요. 공짜로 한 잔이 나오고, 그리고 생일 때한 잔이 또 공짜가 나와요. 그렇게 자주 잘 써먹는 거죠. 그리고 가끔, 그, 뭐, 이벤트로, 어떤 제품은 막, 원 플러스 원을 줄 때가 있고, 하여간 되게 그 얹어서 주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잘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데, 그러니까 공짜는 거의 생일 음료 뭐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적절하게 써먹으면 그게 그 주소비원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알뜰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제가 지금 이걸 녹화를 눌러놓은 이유는요. 자, 채팅방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 사실 생일 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하나 받았어요. 그 배스킨라빈스 걸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기프티콘을 받았냐면 그냥 기프티콘도 아니고 하프 갤런 기프티콘을 받은 거예요. 그 배스킨라빈스에서요. 그한 컵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맛한컵 먹는 게 있고 두 가지만 먹는 게 있고, 세 가지만 먹는 게 있고, 네 가지만 먹는 게 있고, 다섯 가지만 먹는 게 있고, 여섯 가지 먹는 게 있어요. 아니, 하프 갤런은 반값이 아니고요. 하프 갤런이 여섯 가지 맛을 한 컵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사이즈의 컵이거든요. 제일 큰 사이즈의 컵이에요. 아이스크림 컵 중에. 그게 2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그거 기프티콘은 내가 선물을 받은 거야, 친척한테.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10월 25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3가지 맛, 4가지 맛 정도면, 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투게더를 내가 혼자서 다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투게더나 조안나 아이스크림 정도는 내가 혼자서, 한컵 정도는 한 번에 다 먹을 한번 한순간에 다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요 유제품을 좀 흡입을 하면요 소화가 잘 돼. 엄마는 외계인 맞아요.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 초코 유제품 아이스크림 배경에다가 그 초코볼이 들어가 있죠. 엄마는 외계인은. 그러니까 엄마는 외계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계속 고정 메뉴인 것 같고요. 31가지 중에서 인기 없는 몇 개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제일 인기 있는 거네 개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주문하면요, 진짜 그런 그 이런 거 있어. 애들한테 인기 있는 거네 개면요, 막그 하여간 되게 막 화려한 뭐 샤베트 뭐 이런 걸 종류로 막 넣어줘요. 맞아, 그 레인보우 막 이런 거. 왜냐면 애들은 색깔이 막 신기해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막상 맛은 글쎄다 싶으면 돼. 저는 오히려 심플한 맛들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막그 바닐라, 요거트, 그린티, 응? 하고 뭐 쿠킹크림 아니면 뭐그 아몬드 시럽 있는 거 아니면 뭐 초콜릿 베이스 뭐 이런 거 정도는 좋아해요. 저는 바닐라가 제일 좋고, 바닐라, 요거트, 그린티 뭐 이런 쪽, 의외로 그런 쪽 좋아해요 나. 왠지 알아요? 그게 더 달아. 응? 바닐라, 그린티, 초콜릿, 그 쿠잉크 이런 게 은근히 더 달아요. 내가 단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과일 맛 아이스크림들은 좀 상큼한 맛인데 나는 상큼한 거보단 단게 좋아요. 아, 그 슈팅스타? 어쨌든 그래서 그 하프갤런이 내가 찾아보니까 그거는 1200g인가 그러더라고요. 1200g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오랜만에 다시 투게더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그래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내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910ml, 910칼로리. 그러니까 이것도 하프갤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아마 한근 600g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램 쓰죠. 하여간 그래서 그 제가 툭 좋아한다 아이스크림, 그 여러분들 그하그 슈퍼마켓 가면 막 좋아한다 아이스크림 원 플러스 원으로 주잖아. 그럴 때나두개 사죠. 두개 사놓고 하나는 한 번에 다 먹어. 하나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정도거든요 저는. 그리고 투게더도 솔직히 이거 슈퍼마켓에서 사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데 편의점은 7,000원 하더라. 왜냐면 지금 시간에는 편의점밖에 문안 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하프갤런 정도의 양은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그 이게 910ml 정도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네개그 쿼드 사이즈 정도 그 마시고 그 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걸로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차피 나 이거는 한 번에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쵸? 슈퍼마켓도 0시까지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0시를 넘어서 샀어요. 0시를 넘어서 사가지고 내가 0시를 넘어서 샀기 때문에, 나 이런 것도 먹어. 아까워서 먹어요. 넬름맨. 예전에 그 박준규 씨가 그 넬름맨 했잖아. 그 신동엽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깔끔하게 먹어야지.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먹을 거예요. 와, 오랜만에 이 부드러운 투게더의 맛을 느낀다. 요플레요? 그 요플레 그 아이스크림 말고 요거트? 그거, 예전에요, 내가 그 요플레를요, 내가 군대 PX에서 그 사이즈를 처음 봤어요. 그 우리 그 아줌마들이 그 배달 오는 그 요만한 그 사이즈 말고 조금 큰거 있잖아요. 한이 정도 컵보다 조금 작은 거. 그 정도 사이즈를
제가 군대 PX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요플렉 이런 거는 사실 딸기 맛이 제일 많잖아요. 딸기 맛이 제일 많은데 제가 꽂혔던 게 있어요. 사과 맛. 제가 사과 맛에 꽂힌 게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PX에서 사과 맛을 많이 먹었어요. 아, 플레인은 그때는 없었어요. PX에는 없었고 나중에 마트다 보니까 플레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플레인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원샷 하죠. 그래서 나는 사실 플레인이 뭐든지 다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플레인 요구르트가 기본적으로 제일 맛있으면요. 그럼 다 맛있어요. 그 회사의 요구르트는. 근데 이제 그 요구르트가 그게 있죠. 그런 그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요구르트가 있고 드링크식 요구르트가 있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쿠르트. 이마트요? 그거는 노브랜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마트가요. 그 노브랜드 상품만 딱 파는 매점이 있더라고. 신촌에 있어요. 예, 거기는 대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노브랜드 상품들만 그딱 파는 게 있어요. 피해 상품 거니까. 보통 피해이 싸요. 그러니까 피엘이 다른 브랜드보다 싸요. 노브랜드는 아닌데 그 피엘이 좀싼 편이에요. 피엘이 은근히 싸요. 근데 그 피엘이 은근히 다른 회사들하고 그 컬라보레이션이 되거든요. 왜냐면 자세히 찾아보면요. 자세히 찾아보면 그 컬라보레이션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 컬라보레이션이 있어서, 만약에 이 제품 볼 때요. 여기 막 이런 그 제조 정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업소명 및 소재지 하면요. 그 피해 상품들은요. 그 업소명 및 소재지에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물건 살때 그런 거 참고하세요. 제 방송은 이런 생활 상식도 알려주는 방송이에요. 역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 상식도 알수 있는 컨텐츠예요. 제 유튜브 가면 그런 생활 상식들 은근히 많아요. 막 이런 상품들 막 비교 리뷰하는 것도 막 있고 제 방송에서 못하는 거를 좀 많이 또 녹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양을 줄여서 싸게 파는 거는 모르겠어요. 양 은근히 많던데? 그 이마트 가면요. 그 SM 소속 연예인들 그막 얼굴 그 이름 붙은 그 라면들 있잖아요. 컵라면들. 그 컵라면들 커요. 막 슈퍼주니어 하바네로 막 이런 거 있고. 그 뭐냐? 그 엑소 짬뽕인가? 그거 고가춘 짬뽕하고 사이즈 똑같던데요? 엑소 짬뽕. 지금도 그걸로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이마트가 SM하고 컬라보를 했더라고. 그게 SM이잖아요. 엑소. 엑소하고 슈퍼주니어가 나왔더라. 그렇고 사실 이렇게 떠먹는 거를요. 사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벽면부터 녹아. 벽면부터 녹기 때문에 사실 이 떠먹는 아이스크림이요. 그 여러분들 그막그막 쭈쭈밥 아니면 뭐그 빙과류 아니면 뭐 그런 베어 먹는 거 그런 거 꽁꽁 얼어 있는 거보다는 이 유제품이 좀 빨리 녹아요. 사실 그래서 먹기가 쉬워.
노브랜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게 상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우유는 그냥 서울우유는 1리터짜리가 팔아요. 근데 그 남양우유 중에서도요, 그냥 남양우유 말고 아인슈타인이 아마 1리터가 조금 안될 거예요. 950을 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상품 가격에 맞춰야 돼서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제조 과정에서 그 맛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양을 맞춘다고 해서, 근데 맛이 조금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 비율이 있어. 그 성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리터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편의점 피해 상품 중에요. 막 그런 스누피 우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CU도 우유 있고, 그 GS도 그런 우유 있잖아요. 세븐은 모르겠고. 그런 거 보면요, 사실 요즘 막 커피 우유, 초코 우유, 막 딸기 우유 이런 것도 막 500ml짜리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1인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학생들이 막 시험 기간 때막 공부한다고, 그 학생들이 시험 기간 때막 공부한다고 막 그러잖아. 그 스누피 우유 500ml짜리를 사서 막 마시잖아요. 근데 그게 혼자 마시면 굉장히 위험한 양이에요. 조그만 건 상관없어. 조금 날씬한 스누피 우유는 그거는 1인용이거든요. 근데 그 500ml짜리 스누피 우유는 2인용이에요. 거기 자세히 보면 그 뭐냐,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고 나와요. 두 번에 나눠서 마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잖아요. 그 요즘 편의점에서요, 그 미성년자한테 술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고카페인 음료도 금지한대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 미성년자 판매 그 금지 상품 막 이런 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피임기구는요, 피임기구는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편의점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판매원들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그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막그막 그런 그 콘돔 막 이런 거 사오면 그안 된다고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아니 편의점에 분명 그 진열대에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이라고 그거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이라고 그 걸어놔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안 되는 거면. 근데 그런 게 있다? 그 일반형 말고 돌출형은, 또 미성년자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성인용품 판매점이 있어요. 거기는 미성년자 못 들어가. 근데 거기도 콘돔은 있거든. 거기는요, 그 피임기구 아니면 정말 즐기는 도움을 주는 도구 이런 걸다 팔거든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좀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한번 그런 것도 리뷰해보고 싶어. 좀그 건전한 성교육 컨텐츠로 해가지고, 진짜 아니 나는 뭔 얘기를 하든 교육방송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떤 컨텐츠를 다뤄도 다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뭐, 그래서 내가 그 게임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나는 항상 뭔가 그런 공약 이런 걸 올리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뭔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교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뭐 그런 그뭐 이게 사람의 그런 그 생리적인 현상? 나는 그게 나는 역사를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의학적인 용어도 나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건강 상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촌에도 있더라고. 신촌에도 그런 용품 판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건전한 리뷰? 뭐냐 그거 있어요. 그런 거그 리뷰 올리는 사람들도요. 일단 영상을 찍어요. 일단 영상 찍어서요. 수위 조절을 해서 그 전체 관람가 동영상을 하나 올리고 연령 제한 동영상을 하나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전하게 얘기하면 전체 관람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좀 제재가 좀센 플랫폼에서는 이거를 다루기가 좀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약간 유튜브에서는요, 약간 이런 그 성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9금이 되진 않아요. 유튜브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연령 제한 동영상의 기준은요, 그 19금 영화 이런 거 정도가 연령 제한 동영상. 그러니까 19금 영화의 수위 이런 거 정도가 연령 제한 동영상으로 가는 거지. 그래요? 그 산부인과에서 오는 거는요.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이게 산부인과가요. 사실 이게 그 의학의 그 과목 용어 자체를 좀 약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산부인과라는 용어가요. 거기서 산자는 출산 관련이고요. 부인과.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여성 질환은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어린 여자 사람들도요. 그막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생리통 너무 심해서 병원 가고 싶은데 사회적 시선이 있잖아. 막그 애생겨서 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O형이에요. 그렇고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이거는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여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그 친구끼리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끼리 같이 검진한다고. 그 검진하러 가는 거는 좋은 거거든. 검진하러 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검진은 필요해요. 그 검진은 필요하고요. 그 여자들도 그렇고요. 남자들도 그 비뇨기과 가서 검진하잖아요. 그 뭐냐 비뇨기과에서 남자들 그 검진하는 방법은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손녀하고의 데이트를 통해서 그 검진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요즘은요. 그 남자 검진도 산부인과에서 해준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출산은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산부인과에서도 그 남자들도 검진을 할수 있어요. 산부인과 가도. 비뇨기과 갈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빠와 엄마가 같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즘은 산부인과에서도 정자 검사를 한대요. 뭐먼 훗날의 얘기겠지만 언젠가는 하겠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 국내 유튜버 중에 그 신동훈 씨 있죠? 그 디컨터 그분이
그분 다이아 TV에 있는 그 도라이 페스티 그 도라이 컨테스트로 그뜬 분이잖아요. 무한도전에. 그분이 국내 유튜버 최초로 그 정자 검사를 한 거야, 비뇨기과에서. 근데 그분도 굉장히 막 떨려 하더라고, 막상 하니까. 근데 결과는 정자왕이더라? 그래가지고 결과가 좀 웃긴 거야. 하여간 그때 그 신동훈 씨하고 최희선 씨하고 그 합동 컨텐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이아 TV 쪽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로 배우자에게 원하는 걸 뭔가 했더니 최희선 씨가 그거 한 거예요. 자기는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다. 그러니까 제작진이 오케이 딱 걸렸다. 그래서 신동훈 씨를 비뇨기과에 데리고 간 거야. 신동훈 씨를 비뇨기과에 데리고 와가지고 덕분에 신동훈 씨는 지금도 그 정자왕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 그리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건강과 관련된 얘기니까. 건강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내 말투 때문에 항상 이게 그 교육 컨텐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깨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교육이 뭐든 교육이야. 아니, 나 만성이에요. 그래서 평소엔 잘안 먹는데, 근데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내 속을 위해서, 속을 한번 좀 비워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하여간, 그래서, 모르겠어.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거를요, 아마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무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허겁지겁 퍼먹지 않잖아요. 난 지금 푸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 푸드파이트 컨텐츠 만든 분 지금 군대 갔잖아. 물론 지금은 뭐냐, 푸드파이트 컨텐츠 하는 분들이 좀몇분 있지만, 역캠 중에서도 그 이낙장님 있잖아요, 먹방 BJ 중에서도. 그 이낙장님 같은 경우가 푸드파이트 컨텐츠를 했어요. 그분은 푸드파이트 컨텐츠를 했고, 뭐냐, 요즘 그래서 푸드파이트 많이 하잖아. 철구님이 푸파 시작해서 창현님도 푸파를 했었고, 한때. 창현님도 한때 푸파했었고, 창현님은 요즘 카페 운영 그런 것 때문에 거리 노래방밖에 못하고 있죠. 카페 운영 때문에 바빠가지고, 송카페. 아, 베라 갈때 같이 먹자고? 솔직히 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이거 910ml짜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300ml는 솔직히 좀 무리일 수도 있잖아. 1300g은 솔직히 좀 무리일 수가 있어서, 좀, 누군가하고 합동 방송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기프티콘이 10월 25일까지거든요? 10월 25일까지인데, 유경이 누나 생일이 11월 5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리 만나기도 참 뭐해. 아니면, 물론 내가 유경이 누나 생일 선물을 지금 내가 미리 사놓은 게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유경이 누나 선물을 미리 사놨거든요? 그래서, 유경이 누나가
그 평일마다 그 주식시장 마감 방송을 하거든요. 그 디지트 조선이라고 저기 그 뭐냐 저기 그 뭐냐 그 세종대로에 그 디지트 조선 그 뒤에 있거든요. 거기서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마감 방송을 해요. 주식시장 마감 방송을 평일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 방송 끝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유경이 누나 방송을 같이 켠적 있는데, 네, 거기 조선비즈 거기서 방송 그 끝나고 방송 같이 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광화문 쪽에 베라가 있나? 아, 어차피 그때 날짜가 지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 유경이 누나하고 같이 못 먹겠네. 미안하지만 유경이 누나하고는 딴거 먹어야지. 유경이 누나 딴거 먹어. 그 금요일에 유경이 누나 금요일마다 요즘 성당 가던데, 그 금요일에 한번 성당도 같이 가고. 성당 누나 하여간 어쨌든 그날은 딴거 먹고. 아, 불러달라고요? 아니 근데 그냥 부를 순 없죠. 그냥 먹자고만 부를 순 없지. 그날 뭔가 컨텐츠를 할게좀 있나 좀 생각을 해봐야죠. 참고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거든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고 10월 26일이 그 안중근 장군의 의거일이거든. 그 안중근 장군이 그 뭐냐 교전을 한 날이거든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안중근 장군의 의거일이 10월 26일이고, 그, 10월 25일이 독도의 날. 근데, 올해는, 이게 예전까지는 아프리카 TV가 안중근 장군 쪽을 굉장히 많이 이쪽 했는데, 올해는 그 독도재단하고 지금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나는 못 뽑혔지만, 나는 탈락했지만, 운영자님이 나한테 이제 연락 좀어 그래도 서운하시죠 좀어 그래서 막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독도 관련 컨텐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미리 좀 귀띔 좀 해달라. 그래서 독도에 날때 지금 나뭐 할까 생각 중인 게 있어요. 맞아요, 10월 26일 한번. 이번에 내가 안중근 컨텐츠를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박정희와 박근혜를 한번 다뤄볼까? 근데 그거 예전에 한번 다뤘거든요. 그 박정희와 박근혜 얘기는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10월 20 126 사건, 그 중앙정보부 있죠? 지금은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그 중앙정보부. 그거를 한번 좀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그 컨텐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어쨌든 오늘은 내가 그냥 지금 먹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카테고리를 먹방으로 안한 이유가 그냥 오늘은 그냥 컨텐츠 얘기하려고 먹방 안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내곡 그 내곡동에 있잖아요. 그 내곡나들목에 그 헌릉로에. 그 헌릉로하고 그 언주로 그 분기점 있죠. 그 뭐냐 분당에서 온그 분당 순회역에서 오는 길 거기에 있거든. 그 분당 순회동에서 쭉 직진하면 내곡터널이고, 그 판교로에서 오죠. 그 내곡터널 그 가는 길이 그 판교를 관통을 해요. 그 그래서 본선은 판교를 지하로 통과해요. 그 판교역 동쪽으로. 거기를 지하로 통과하고요. 그래서 판교 통과하고 그 내곡 터널을 가고, 그리고 그 내곡 터널로 해가지고 내곡 터널 지나면 그 내곡 나들목 그
이 헌릉로가 이렇게 가요. 강남대로 방향이 서북쪽으로 올라가고, 아니요. 그 영화 1987 때는 남영동이었는데 지금은 옮겼어요. 지금 국가정보원은요. 그러니까 안기부 시절엔 남영동이었는데 그 지금 국정원은 내곡동으로 옮겼어요. 그 서울 거의 외곽 쪽으로. 그 헌릉하고 인릉이 있잖아요. 그 서초구에.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그 강남 세곡동. 세곡동 요즘 아파트 있죠? 세곡동 바로 옆 동네예요. 그 헌릉나들목 있죠? 그 뭐냐 171번 고속도로. 그 17번 고속도로 지선인데. 아, 그 뭐냐? 아니지. 그 이명박 씨 지금 집 논현동이잖아요. 이명박 씨 집은 논현동이고 박근혜 씨가 내곡동에 집 샀지. 삼성동 집 팔고 내곡동에서 집 샀대요. 그러니까 그 감옥 가게 되면서 삼성동 집 팔았대요. 삼성동 집그 마리오 아울렛 회장한테 팔아넘기고 마리오 아울렛 회장한테 팔아넘기고 그 근데 그 박근혜 씨가 그집 샀다는 그 내곡동은요. 그 내곡나들목 서쪽이에요. 서쪽에 그 요즘은 그 경부고속도로 그 양재나들목 확장돼가지고 그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양재나들목 확장돼서 요즘은 그쪽으로 나오거든요. 그 내곡동 주민센터 있는 쪽으로. 그 염곡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거기가 이제 내곡동 그 주민들 사는 데고 주거지고요. 그 청계산 입구역 있죠. 그 청계산 입구역 그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내곡동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냐? 거기가 내곡동이고 그 뭐시냐? 거기가 내곡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 헌릉하고 인릉하고 그 같이 있어요. 헌릉 인릉을 지나면 거기 지나면 세곡동이에요. 그 요즘은 그 헌릉로라는 도로 이름을요. 저기 그 성남으로 넘어가서 산성역까지 쓰더라. 그 뭐냐? 복정 지하차도로 딱 통과를 해버려 가지고 네, 맞아요. 그 내곡동 사자 만들라 했대요. 그 내곡동 가까이라고 그 성가 갔다가 그 만들라고. 하여간 그렇구요. 하여간. 그래서 요즘 그 아프리카 TV도 이제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그 팟프리카라고. 그 팟프리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한번 녹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팟프리카를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한쪽 카테고리는 라디오 강의. 라디오 그 짧은 강의들. 한 10, 그 나는 파프리카는 한 이제 거기서는 지금 방송에서 채팅 읽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빠르지 그거보다는 말이 빠를 거기 때문에 미리 녹음을 하는 거니까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에서는 저는 녹음 컨텐츠만 올릴 거라서 거기는 녹음 컨텐츠만 올릴 거라 좀 그거를 할 거예요 저는 그 거기는 이제 녹음만 하니까 10분에서 20분, 조금 20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20분 정도의 짧은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방송에서 하기에 조금 애매했던,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애매했던 컨텐츠도 있잖아요. 그거를 파트별로 해가지고 뭐 역사 이야기가 되든 뭐 상식 이야기가 되든 평소에 그냥 내 생각 이야기가 되든,
그런 걸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한번 지식 테이너의 생각하고 그렇고도 한번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파프리카로 따두게. 왜냐면 그리고 이게 영상이 아니고 음성으로만 녹음을 하면요, 제가 PC에서 녹음을 하면 그곰 녹음기로 녹음을 하면요, 의외로 용량이 많이 안 나가요. 아, 언제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아직 좀 시간대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10월 중에 뭐 주제 잡고 방송을 할까요? 참고로 서대문형무소는 한나님이 방송하러 갔다가 서대문형무소는 빠꾸당했다고 하고요. 그때 한나님이 서대문형무소를 못 들어갔었어요. 그 독립공원에서. 거기는 방송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방송을 뭐냐, 방송을 그 어디에서 좀 10월 중에 한번 유적 방송을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TV가 10월에 역사적인 컨텐츠를 사실 독도를 좀 밀고 있거든. 독도를 좀 밀고 있어서 사실 5월 말에, 그래서 이번 달 말에는 저도 독도 컨텐츠를 할 거예요. 독도의 날에 맞춰서 독도 컨텐츠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솔직히 서울은 독도 관련 컨텐츠를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 독도와 관련된 그 기념관 전시관이 다 울릉도에 있어요. 그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울릉도 가면. 나도 울릉도를 내가 아직 밟아본 적은 없는데, 내가 가고는 싶은데, 이게 배가 가고 싶어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은. 그, 배가 못뜰 수도 있잖아요. 그 동해 쪽은. 막, 우리 막 그, 해병대 복무했던 분들 중에서, 저기, 그 포항 쪽 말고, 저기, 서해오도 쪽에서 복무했던 분들은, 김포 본부 말고, 그 김포의 이사단 본부 말고 저기 서해오도에서 복무했던 분들, 그분들을 아마 알 거예요. 그분들 그 서해오도 가려면 저기 인그 인천 구시가지까지 가서 배 타야 돼요. 제물포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인천 안 가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알았을 거야. 그 근데 그것도 사실 배가 뜨고 싶어서 뜨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그쵸,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정상회담 있었죠. 근데 그거 10월보다는 명절 전에 있지 않았나? 아, 10월 4일이잖아? 하여간 그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올해 중으로 종전 선언은 할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아마 그 선언을 할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의 수순에 의하면 뭐냐, 현재까지의 수순에 의하면 올해 중에 김정은이 한국 남한에 올것 같기는 해요. 서울에. 근데 이제 하도 그 뭐냐, 그 태극기 단체 이런 데서 막그 보수 단체 이런 데서 계속 그 아마 그 김정은은 나가라, 응? 막 이런 그 시위를 계속 할것 같으니까 길거리에서. 솔직히 그잖아요, 그 저기 서울공항이 그 세곡동 아랫 동네잖아요. 그 서울공항 세곡동 아랫 동네니까 그 세곡동 아래 동네에서 서울 도심까지 올라면요, 강남 한복판을 거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공항은 김포국제공항. 김포공항 서울 소재지잖아요. 서울 강서구에 있잖아요. 김포공항 서울 강서구에 있지. 강서구하고 그 인천 행정구역도 걸쳐 있죠. 그 9호선이 김포공항역에서 개화역으로 갈때그 돌아가는 구간 중에 인천구역을 살짝 지나가요. 그러니까 김포는 경기도인데요. 김포공항이 행정구역상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행정구역을 확장을 하면서 공항까지 확장한 거야. 서울이 행정구역 확장할 때딱 공항까지 확장한 거예요. 옛날엔 거기가 김포였고요. 그리고 그 뭐냐 저기 그 가양동 그 가양동 쪽에 그 허준박물관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서울이 아니고 양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그냥 가양동이죠, 서울. 그 1963년에 행정구역이 거기까지 서울이 됐어요. 거기까지 행정구역 서울 됐어요. 그렇고 그 하여간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나고 그 뭐냐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그 파프리카에는 제가 그냥 짧게 짧게 그 녹음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냥 그런 거 녹음해서 좀 올리려고.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TV로부터 좀 마이크도 좀 받아보고, 그 녹음용 마이크 좀 받아보고, 좀 뭐냐 지원금도 좀 받아보고, 좀 지원금 좀 받아보고 싶어서. 하여간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아프리카 TV로부터 지원금 좀 한번 좀 따보려고. 그러니까 서울 도심은 사대문이잖아요. 서울 도심 하면 사대문 생각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 진짜 그 조선시대의 서울은 딱그 사대문이었고요. 조선시대 서울은 사대문,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때의 그 경성은요, 용산구까지는 경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산 현재의 그 용산구 행정구역 더하기 마포. 왜냐면 그 용산구 바로 그 경계에 있어요. 그마마 마포가 그마그 마포종점 쪽이 그 용산구 행정구역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있어. 문은 8개 있죠. 총 8개가 있죠. 그래서 뭐냐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그 뭐냐 여러분들 그 야인시대 봤던 분들은 알겠지만요, 원래 그 김두한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냥 친구를 내가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김두한 전 의원이 일제강점기 때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아빠가 백야 김좌진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주인물이 된 거야, 가족들까지. 그래서 김두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경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경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생활의 제약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마포까진 갔거든. 그 뭐냐 이제 종로 주먹을 장악을 한 다음에 서대문 마포 진출하고, 그 근데 이제 그 야인시대에서
그 이제 그 박인혜 역할 맡았던 그 정소영 씨하고 그 데이트 씬을 뚝섬 가서 찍었다가 뚝섬에서 체포됐었잖아요. 경성 벗어났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 뚝섬은요, 그 당시 뚝섬은 경성이 아니었어요. 그 뚝섬이 거기잖아요. 그 뭐냐, 뚝섬 그 성수동 그쪽이 그 성수동 여러분들 거기 알죠? 그 지금 구두 공장 있는데 그 구두 회사에 에스콰이아 거기도 그 성수동에 있죠? 그 그게 뚝섬이 중랑천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랑천 동쪽은 경성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직계비속,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에 직계비속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어는 받았잖아. 워낙에 그 관계가 넓었잖아요. 가족 관계가 그 시대에는. 그 김을동 전 의원도. 참, 김을동 씨도 참, 원로 배우인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나 그거 컨텐츠도 할 거예요. 김좌진과 김두한. 아, 맞네. 그 10월에 그 청산리 대첩 있었네. 아, 청산리가 10월이었는데. 그러네요. 아, 맞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 여기서 지금 1부 녹화 끊고, 잠깐만 노래 좀 듣고 계셔서 나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요.